Times. 아이바네즈 SR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SR은 사랑이죠. 네, 정말 너무너무 많이 했지만 아직도 나오는 SR입니다. 오늘은 그냥 SR 아니고요. SR 프리미엄 시리즈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SR 프리미엄 시리즈 2022년 2월에 사현 오연을 했었는데 그때 썼던 모델명이 SR4FMDX, SR5FMDX였거든요. 오늘은 SR5FMDX2입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5현이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4현은 82점. 점수 진짜 잘 나오죠? SR 좋죠, 진짜. 네, 에메랄드 그린 로우 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었던 SR4FMDX 같은 경우에는 사운드 그린 라이트 팝사랑 해서 82점이 나왔고요. 그리고 SR5FMDX가 83점. 진짜 잘 나왔네요. 더 밝은 그린라이트 찐 팝사랑 그냥 하나씩 단계를 올려서 줬네요. 그때 스쿼드가 31, 18, 17, 17. 오. 가성비 점수가 진짜 미친 듯이 나오죠. 야. 30, 17, 18, 18, 83, 83이 진짜. 나왔는데 물론 지금은 이제 200만원 위로 넘어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네. 조금 조정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성비는 늘 좋은 제품이라 오늘 SR5FMDX2고요. 221만 9천원인데 여기서 이제 스펙이 좀 변경된 부분들만 한번 찾아볼게요. 바디랑 탑 이쪽에 구성이 조금 다르고요. 이제 픽업이 예전에는 그냥 노드스트랜드의 빅브레이크 픽업이 두 개가 들어가 있었는데 오늘은 노드스트랜드의 빅싱글이 우드 커버드로 되어 있어요. 나무로 덮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특이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뭐 나머지 스펙들은 대부분 다 동일합니다. 크게 점수 차이가 날 것 같진 않네요. 멋있네. 한번 스펙 쭉 살펴볼게요. 221만 9천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113cm 전장의 무게는 3.9kg, 두께는 38mm, 12프렛 뒷둘레는 82mm입니다. 네, 얘는 탑이 플레임 메이플이랑 애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플레임 메이플 애쉬. 그 다음에 바디는 아프리칸 마호가니에요. 그러니까 바디가 다르죠. 예전에 그 SR5FMDX1 같은 경우에는 애쉬 바디에 플레임 메이플이랑 부빙가가 섞여서 탑으로 올라가 있고 이건 마호가니 바디에 플레임 메이플과 애쉬가 섞여서 탑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넥은 아틀라스 5피스 빵야빵야 퍼퍼러트 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KTS 티타늄 로드가 들어가 있고요. 헤드머신은 고도가 사용이 되어 있네요. 너트는 블랙터스크 너트가 올라가 있고요. 네, 스트링은 다다리오의 EXL-165 스트링이 들어가 있네요. 045-130 게이지입니다. 45mm 너트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지판은 플레임 메이플. 원래 지판이 버드아이 메이플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스펙이 조금 차이가 맞아요. 있습니다. 지판 공열반 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863mm, 23 미디엄 프렛에 픽업은 빅싱글 우드 커버드 픽업이 사용이 되어 있어서 나무의 감성이 조금 더 많이 느껴집니다. 컨트롤은 아이바네즈 커스텀 일렉트로닉 3밴드 EQ에 바이패스 스위치 있고요. 그리고 3웨이 미드 부스트 컨트롤. 저건 뭐 250, 450, 700 이제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브릿지는 MR5S 브릿지가 사용이 되어 있어요.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 올리고 미들은 450으로 중립에다 놓고 할게요. 네. 그리고 네, 픽업 두 개입니다. 네, 여전히 안정감 넘치는 사운드. 네, 앞에 픽업이요. 밸런스는 진짜 와. 뒤에 픽업이요. 네, 슬랩 들어볼까요? 네. 역시 미드메 SR 좋죠. 네. 뭐 약간의 스펙 변화가 있었지만 소리는 우리가 아는 소리 그대로고요. 역시 SR 프리미엄답게 소리 좋습니다. 네, 공간계 하이도 들어볼게요. 네.
아이바네즈 드라이브 좋네요, 역시. 네, 그럼 바로 반주를 쳐서 진짜? 락킹한 걸로 6154 가볼게요. 밸런스는 진짜. 네, 잘 들어봤습니다. 와우. 이번에는 발라드요. 2학기 소리는 그거 80년대 R&B 팝 거기서 듣던 베이스 소리가 조금 나서 네. 뭐 장르 적응력이 상당히 높은 베이스죠. 와. 좋습니다. 뭐 여전히 좋고 우리가 아는 소리 그대로 잘 내주는 그런 SR이었습니다. 승재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또 사랑입니다. 네, 또 사랑입니다. 저는 그때 팝사랑, 찐 팝사랑 이렇게 드렸잖아요. 이번에는 추억의 팝사랑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SR 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진짜 잘 만들어요. 이제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베이스. 좋습니다. 바로 스쿼드 해볼게요. 와, 이거 어떤 비밀을 찾은 거지?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31,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8, 총점은 83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6, 편의성 18, 디자인 18, 총점 82점, 평균은 82.5. 네, 뭐 지난번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가성비가 1점씩 떨어졌는데 뭐 딱 떨어진 만큼 정도 그렇게 다른 데서 또 벌충이 됐네요. 그러게요. 네, 좋아요. 네, 이렇게 오늘 SR5FMDX2 모델 같이 보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오늘 계속 약간 하이테크 베이스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빈티지로 가보겠습니다. 팬더입니다. 팬더 재팬 2023 컬렉션 메이드 인 재팬 트레디셔널 60이고요. 심지어 에이지드 컬러라 오늘 가장 빈티지한 그런 기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시간에 팬더 재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